7월 22일 월요일 푹푹 찌는 월요일 날 앵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요즘에 아마 많이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. 월 배당형 ETF 상품. 요즘에 정말 핫한 상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마치 올 3, 4월에 엔비디아 같은 삘이라고 그럴까요? 어쨌든 굉장히 요즘 월 배당형 ETF 상품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실제로 상품도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 또 많은 투자 자금이 이 월 배당 ETF 상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도 살펴보면 남녀노소 뭐 여기서 소는 물론 20대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.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월 배당 ETF 상품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월 배당 ETF 상품이 뭔지부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매달 배당을 받는 겁니다. 월별. 그래서 이제 월 배당 ETF가 되는 거고 ETF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.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는 거 주식처럼. 그다음에 주가 상승을 할 때 시세차익과 배당을 동시에 주는 그런 상품이다. 상당히 매력적인 구조를 가진 상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이 월 배당형 ETF 상품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드린 말씀이 설레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한번 수치로 얼마나 월 배당 ETF 상품이 요즘에 핫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 표 볼까요? 22년 말에 1조 1000억 정도 이 규모였습니다. 월 배당형 상품에. 이 그 순자산 규모가요.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규모가요. 근데 올 상반기 현재 11조 3천억 원을 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1년 반 새 10배가 좀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24년 상반 올해 상반기에만 7조 3천억 정도가 늘었으니까 사실은 올 상반기 들어서 이 월 배당 ETF 상품이 그냥 부쩍 커졌다. 사실상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상품 수도요. 2020년 말에 10개밖에 안 되던 게 지금 67개나 되고 아마 오늘도 또 새로운 상품들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어쨌든 6배, 7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말씀대로 남녀노소라는 말씀에 크게 틀리지 않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. 제일 많이 이 월 배당형 ETF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40대, 거의 3분의 1이 가까이 되죠. 그다음에 30대가 25%, 4분의 1, 50대가 22%, 5분의 1, 20대도 18%, 역시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, 50대까지 월 배당형 ETF 상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심은 30대, 40대가 아주 대부분이다.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. 원래 월 배당 ETF 상품의 이 뭐라 할까요? 출시 계기는, 출시 전략은 은퇴한 분들이 연금만 가지고 살기엔 좀 빡빡하니까 투자를 해서 매달 여기에서 배당 형태로 돈도 벌고 또 이제 시세차익도 조금 누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은퇴자들 대상으로 만들었던 기획된 상품인데 보시는 것처럼 20대부터 해서요. 30대, 40대가 많죠.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물론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뭐 올 초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빅테크 종목이라든가 국내에서는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이겠죠. 이런 재별 종목에 투자해서 뭐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더라도 나는 아예 일찌감치 투자에 나서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월 배당형 상품에 투자를 해서 꾸준히 돈을 모아가서 소위 말하는 파이어 시기, 은퇴 시기를 좀 당기고 싶다. 뭐 50대 중후반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뭐 명퇴나 희망퇴직으로 잘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나 이제 뭐 한 달에 뭐 500 또 1000 이렇게 버니까 나 은퇴할래라고 스스로 내 삶을 개천하겠다.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 월배당의 ETF 상품이 이렇게 갑자기 폭증을 하게 된, 급증을 하게 된 이유다. 이런 해석을 좀 증권가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투자하는 이 월배당 상품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 있거든요. 기초자산 플러스 이제 배당이기 때문에 그 기초자산이 뭔지에 따라서 월배당 ETF 상품이 종류가 나눠집니다. 첫 번째, 그에 앞서서요. 올해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산 스매스 탑5 종목을 살펴보죠. 대부분 다 미국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가죠. 이건 뭐 지금 추세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10%, 그다음에 7%, 뭐 15% 프리미엄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이 상품이 나올 때 올해 수익률, 목표 수익률이 이 정도다라고 제시한 거니까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거보다 더 높은 시세 차익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위를 기록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플러스 10% 프리미엄 상품 같은 경우는 10%의 올해 수익률을 목표로 했지만 벌써 목표 수익률의 3배 이상인 33%의 수익률을 낼 정도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아주 뭐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실제로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나는지 이걸 따로 보시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시세 차익을 내고 배당을 따로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
자, 그러면은 월 배당형 ETF 상품에 아까 말씀드렸다만 종류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주식형은 지수 추종형, 배당 중심형, 채권형, 커버드 콜, 리처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. 주식형 같은 경우는 지수 추종형은 시세차익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월 배당이 좀 적은 특징이 있고 반대로 배당 중심은 배당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시세차익은 좀 적을 수가 있고요. 채권형은 뭐 당연히 안정적인 효과가 있고 요즘에 사실 유행하는 커버드 콜입니다.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는 동시에 그 주식에 대해서 이제 콜옵션을 걸어서 그걸 이제 파는 거죠. 그게 프리미엄으로 배당금으로 지급이 되는 형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점은 좀 이따 장점이랑 단점 말씀드릴게요. 참 리츠형은 이제 주식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 좋지 않은 부분들은 감안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만 오늘 말씀드렸다만 한 게 많네요. 자, 이 월배당 ETF 상품의 장단점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는데요. 보시면 주식형 같은 경우는 장점은 변동성 대비 하락률이 낮다는 장점 때문에 장기 투자 유리하다는 거. 이를테면 전체 지수가 떨어질 때 그보다는 좀 손실률이 좀 적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반면에 시세차익이 상승장 때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이게 사실 올 배당형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. 커버드콜도 그런데요. 횡보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. 장이 이제 좁은 횡보권에서 움직일 때는 주가가 또 일부 하락하더라도 손실이 방어되는 그런 측면이고 이게 굉장히 가장 장점이고 다만 상승장 때 장이 막 오를 때 뭐 급등을 할 때 시세 차익이 10%가 주식이 올라도 내가 여기서 이 배당 상품으로서 올릴 수 있는 시세 차익은 10%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그걸 옵션으로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기초자산이 떨어지니까 손실 가능성이 크다.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. 리츠형은 역시 내가 투자하는 이 리츠 월배당 ETF 상품이 어떤 부동산 상품에 투자하느냐.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, 상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요즘에 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침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채권형은 금리 변화에 민감하긴 한데 지금 금리가 9월 달에 내린다고 그러니까 이 채권형 커버드 콜 ETF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는 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상품은 상당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오늘 좀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. 월 배당 ETF 상품 인기가 많다. 다만 상품별로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잘 감안하시고 상품을 구입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마감을 하겠습니다.